아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여세 셔더라우! 제가 오늘 일부러 핑크색을 입었습니다. 보여요? 오케이,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 이분들은 강사니 변한 걸 한 번 봤어요. 뭔 말이에요? 암튼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가 16년을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마주친 적이 없어.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아, 저 있어? 아, 저. 암튼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에이핑크입니다. Let's go, baby! 버리시고 아니, 저 대본 버리고요. 프리토킹 해주세요. 프리토킹. 저는 이걸로 안 봐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일단 한 명씩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이핑크 리더 초롱. 초롱 초롱. So 초롱.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 Yeah. 보컬. 은지. 네,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핑크의 분위기 메이커 보미. 에이핑크의 만능 엔터테이너 남주. 왜 이 노래를 다 연습했지? 아무튼 마지막 에이핑크의 철든. 철든? 정말? 철든? 어, 철든 막내. 하영 씨, let's go! Wait, 얼마나 어려요? 저 이제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 들을 것 같아. 솔직히 다 나으면 해야지 이제. 아, 몇 살이세요? 이제 27살 됐어요. 오 마이 갓. 다 스물. 전 여덟입니다. 네. 28 됐습니다. 전 올해 30 됐어요. 봄이랑 같이. 아, 비슷하네. 일단 이제 12년 차. 와. 12년을 안 맞았었어. 이게 웬열? 컴플레인. 저희 활동 겹쳤어요. 저기, 겹쳤어요. 와우. 어디서? 그럼 대기실에서. 네, 저 그때 구찌 하실 때. 아, 진짜? 다운. 아, 다운. 아, 아. 기억이 조금 와, 초기 와. 오, 초기 와. 의상 색깔도 기억나요, 형광. 영광. 아, 근데 그때 약간 저희가 좀 너무 선배님이셔서 아마 엄청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야, 엄청 선배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아니요, 선배님 야, 엄청. 대시가 또 에이핑크 분들이랑 뭐가 있어요? 아, 저희 의상을 한번 입으셨더라고요. 환불 원정대. 네. 오, 맞아! 대박. 누구 의상이에요? 이거 제 의상. 아, 이게 의상이구나. 와,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느낌이 너무, 눈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내가 우리가 그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옷이 안 맞아가지고 다 막 뜯고 가슴 빵댕이 쪽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엉덩이 없는 애 옷을 입어가지고. 가슴도 그렇다고. 와. 에이, 저기요, 가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 하나마다야. 이제는 그냥 자연이 더 이쁜 가슴. 지금 예쁘세요. 그렇다고 빼지는 않아. 빼면 이상해, 갑자기. 뭔 말인지 알죠? 제시의 shot of you. Let's go, baby. Yeah.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 친해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친해지십시다. 와!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오케이,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밀착 인터뷰 이제. Yeah. 오케이, 들어갈 건데요. 와우. 오케이. 너무 좋아. 아, 초롱 위에서부터 이렇게 초롱식을 하고 이제 팬들용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제 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소용없어요. 팬들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네. 일단 너무너무 예쁘시고 초롱초롱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이. 오케이, 일단 매력. 매력? 네, 눈으로 가겠습니다. 오호. 메리 초롱. 눈 초밀착. 초롱초롱하고 반짝이 오늘 메이크업 언니 지드로 했네요. 신속이야. 이거 되게 이거 왜 되게 이쁘게 나와서. 오,
제가 또 각들을. 감사합니다. 와우. 오케이. 그리고 12년 동안 하면서 킬링 파트. 곡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미스터츄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데 매일 매일 봐도 난 더 좋아져 두 번 설레고 꼬집어봐도 네, 이 파트. 그 본인 파트죠? 네. 오케이. 왜 이렇게 부끄럽니까? 그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인생은 즐거워 못 불러요. 네, 못해. 오케이, 다음. 다음은 괜찮아요. 정가요? 오케이, 일단 매력. 저 점이 어느 쪽에 있나요? 눈 위에 점. 여기요. 두 개는. 네네네. 그렸나요? 아니요, 제 원래 이게 제 건데 다들 마스카라 똥으로 하셔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점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킬링 파트. 네네.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을 love in love 설레이나요? 한뜻 모든 것이었던 love in love. 목소리가 되게 이쁘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아주 이쁘게 제가 찍습니다. 매력 포인트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스러운데 실취하고. 죄송합니다. 에이, 이거 팬들 위해서 전 잘라주세요. 아니야, 근데 맞습니다. 귀여운데 섹시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Very sexy. 와우, 땡 잘한다. You're sexy girl. 아주 잘한다. Thank you. 킬링 파트. 사실 보고 싶단 말에 조금 흔들려 예전처럼 내게 안겨서 꼭 가지고 싶어. 아우, 숨 참네. 괜찮아. 나이가 좀 들어. 나도 네. 이제 쓰는 것도 힘들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막내를 좀 이따 해야 돼. 막내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럼요. 아, 너무 웃겨. 오케이. 봄이 제일 잘할 거면서. 봄이 씨.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조명이 찰떡이에요. 이거 봐. You see this? 자리. 어디가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봐. 오케이. 네.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옆모습입니다. 저는 옆모습입니다. 오, 맞아. 앞모습보다는 옆모습. 둘 다 이쁜데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상. 뒤통수. 맞아요, 두통수래. 그러니까 앞모습보다는 두상 옆모습. 그럼 앞으로는 보지 말아요. 그럼 뒤로만 활동할 거예요? 앞모습 살짝 인면어. 아우, you're beautiful girl. Oh, thank you. 오케이, 그리고. 아, 파트요. 저는 안아줄래, 안아줄래. 네? 이런 겁니다. 죄송해요. 세상이 이렇게 막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거예요. 오케이, 막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오케이, 일단 매력. 저는 매력 포인트가 딱히 없는데 굳이 꼽자면 입술. 오케이, 그리고 킬링 파트. 킬링 막내 씨가 이제 에이핑크를 살려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팬분들이 왜 이러려고 이렇게 하영이 귀엽다. 갑자기. 막내 씨가. 네, 막내 씨. 막내 분이 이제 다 보여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와우, 이거 굉장히. 그럼 전 덤더럼의 제 파트를. 따라라라라라. 바바바바 예 내 마음은 덤덤덤덤. 오, 섹시해, 섹시해. 오, 섹시해. 막내지만 섹시한. 좋아. 아주 깔끔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에이핑크였습니다. 에이핑크. 이제 다음 코너는 팀워크 인터뷰입니다. 에이핑크 팀워크를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뵈요? 처음 뵙죠. 아, 처음이에요. 근데 아까 카메라 돌기 전에 은지 씨가 네.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인터뷰에.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자 에이핑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합력을 제가 지금부터 네.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설문 조사 결과가 있어서 2022년 가장 단합력이 좋은 걸그룹
가장 오래 갈 것 같은 걸그룹. 팬 서비스가 가장 좋을 것 같은 걸그룹. 와. 앞뒤가 똑같을 것 같은. 이야. 어, 약간 좀. 누가 이래? 누가 이렇게 맛있었어? 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했는데. 아, 와우. 어, 표본이 이제 제작진. 아우. 아, 오차범위가 감사합니다. 5%. 감사해요. 오차범위 5%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이제 11년, 12년을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 네. 단합력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합력은 안 좋지 않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단합력이 좋다는 전제로 오는 거였었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희는 다 달라요. 의견이 진짜 많이 달라요. 그렇겠지. 서로를 잘 알아요. 네. 맞아요. 그냥 대화, 이해를 대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발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와. 데올리하네요. 네. 오호님. 그러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팀워크 테스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첫 번째는 이구동성. 이구동성. 오케이. 자, 우리 각 멤버들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고요. 네. 질문 드리면 네. 동시에 답변을 아. 해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은지가 해외에 갈 때 무조건 챙겨가는 아. 물품이 있다는데요. 그게 무엇일까? 원, 투, 쓰리! 수증기! 수증기! 오, 우리 팀워크 좋다. 맞아. 아니 뭐,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뭐 누구나 충전기를 필요하고. 그리고 하영 씨는 이거야지 충전기! 그래서 제가 입술이 조그매가지고 이가 작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충전기. 제가 잘 지켜볼 거예요, 네. 앞으로서. 네. 은지 씨 관련 질문 한 번 더 갈게요. 아, 좋습니다. 자, 10년 전 은지 씨 가방에 있었던 아, 오케이. 충격적인 물품이 오케이, 오케이. 있었던 알아, 이거 잠깐. 모두 다 아는 얘기. 뭐야? 그거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원, 투, 쓰리! 라이터! 원, 투, 쓰리! 라이터! 화투! 라이터! 화투! 칼! 화투, 화투! 아, 담배야, 담배, 담배! 칼, 라이터, 화투! 라이터 누구야? 아니, 이거 라이터. 언니야, 속눈썹 지질라고. 라이터, 이 언니. 자, 은지 씨가 한번 대답해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언니도 맥가이버 칼 아니에요? 슈베. 뭐야. 보스톱이었어요. 어머, 화투네. 아, 이거 얘기할 거 있어요. 그때 네. 그 제작진분들이 넣어놓은 거였어요. 아. 그때 이제 그 뭔가 재미있는 물건들이 없을까 하다가. 없을까? 우리 막 다 주워 담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담았었어요. 가방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화투가 발견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팬분들이 은지 화투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그럼 화투는 뭐 전혀 평소에 네, 즐기지 네. 않으신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주신 예전에 맥가이버 칼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가방에 챙기고 있었어요. 예, 예. 그 뭐 병따개도 있고, 병따개 있고 뭐 이렇게 오프너도 있고. 스매끼리 좋네요. 아니 손톱. 어머나. 이거는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그렇죠. 호신용으로. 호수는 이렇게 네. 갖고 다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오, 이 질문은 또 초롱 씨 질문인데 이건 또 의외네요. 자, 초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원, 투, 쓰리. 개구리. 원, 투, 쓰리. 개구리. 아. 은지 씨는. 아, 약간... 개구리 맞아. 휴게소. 개구리 무서워!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휴게소 한번 들렸는데 언니가 화장실에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에 개구리가 있는데 어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잡아줬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항의하고 싶어. 은지 씨가 네네. 좀 아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개구리 했을 때 혼자 이렇게 가면 아, 개구리. 아쉬워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저는 아 순간 그건 줄 알았어요. 가위인 줄 알았어요. 아, 언니 워낙 가위를 많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어? 오, 아 그렇구나 가위. 이랬어요. 오, 음성이 너무 편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89.1 메가헤르츠 정은지 가요광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좋아요. 자, 원, 투, 쓰리! 개편님! 개편님! 아, 은지 씨는 뭐? 아, 약간... 얼굴이 맞아. 네, 남주 씨한테 가겠습니다. 자, 남주 씨 질문. 남주가 신인 시절 제일 많이 밀었던 개인기는 원, 투, 쓰리! 박성택 선배님! 안성택 선배님! 안성택 선배님! 안성택 선배님! 안성택? 저희 자료랑은 좀 다른데 뭐 그 어쩔 수 없이 한번 볼까요? 안성택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너 벅바라벅벅바 벅바라벅벅바 아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화내기 없네. 저희는 황정음을 적어놨어요. 아니 잠깐만. 아 근데 그건 약간 토 나와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귀여울 때 했던 거여가지고 띠디 먹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방금 욕하지 마.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 호흡이 맞는 거 보고 싶다기보다는 냉기가 보고 싶어요. 아,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단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맞춰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팬더들이 너무 실망할 만한 아, 네. 그런 질문.
에이핑크가 1등을 가장 많이 한 곡은 1, 2, 3! 러브! 러브죠. 너무 쉽다. 아니요, 아직 질문이 안 됐습니다. 에이핑크가 공중파와 케이블을 합쳐서 총 몇 번 1위를 했을까요? 러브랑 러브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에이핑크가 데뷔 이래 지금까지 에이 그걸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제작 여기 제작진 분들이 다 세보신 거예요 그냥 하자 아니 근데 신중히 생각해도 어차피 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두 명은 오늘 못 나왔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51회 원, 투, 쓰리 51회 100번? 아 62회 70 51 정답! 어? 정답!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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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51. 51? 이거 많이... 맞아요? 네. 아, 대본 유출됐죠? 저... 아, 내가 이렇게 한 거 봤지? 50. 아, 진짜로 하는 거 없다. 정답. 아, 샜어? 진짜 찍었어요. 하영아,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되겠죠, 뭐. 잘 될 거래. 그러면 우리, 왜냐면 우리 그 팬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이쁠 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파이팅도 좀 하고 50. 이렇게 하는 거. 자, 에이핑크가 이거는 좀 어렵겠지, 제시야? 어려워. 이건 못해, 못해. 뭔데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중파 플러스 케이블 총 합쳐서 와, 너무 쉽다. 1위를 와, 쉽다고? 했을까요? 야, 아, 생각해봐요. 알아야 돼. 한번 계산해보자. 그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봐요. 우리가 첫 1위가 마이마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엠카, 엠카. 아,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원, 투, 쓰리! 51번! 아, 진짜 맞아요? 정답! 대박이다, 대박이다. 역시. 이게 팀워크하면 에이핑크지. 미쳤어. 와. 그쵸, 그쵸. 맞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이구동성 몸풀기 퀴즈였어요. 아, 몸풀기. 퀴즈였고, 이제 등 좀 깨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몸을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조금 목소리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2년 동안 같이 팀 생활을 하면서 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을 텐데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싸우지 않고 온 에이핑크입니다. 맞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짝 보고 싶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어이구? 토론을 해보려고. 와. 어, 그럼 난리 날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제시 팀과 초롱 팀으로 나눠. 어서 제시 팀 할래요. 제시 한테 팀 할래. 초롱 팀으로 나눠. 어서 제시 팀 할래요. 제시 한테 팀 할래. 저기 할래요. 나 저기 할래. 나 저기 할래. 이겼다. 아니 언니 늦게 너무 많아요. 늦게 왔으니까. We fight. Yes. Fight! Fight! 쎄, 은근 쎄, 은지 언니 쎄. 아, 여기. 안 쎄, 내 못 쎄. 방송을 많이 해서 쎄. 아, 벌써 몰입하셨어. 야, 다리 까, 다리 까. 오케이, 오케이. 빨리 발심하세요. 나 오제씨, 오제씨. 자, 2022년 1월 지금 이 순간. 네.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로 저희가. 어? 드렸습니다. 뭘까요? 와우.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의 깻잎을 젓가락으로 떼줘도 괜찮다 대 안 괜찮아. 아, 남자친구의 여사친한테? 아, 아. 내 여자친구야. 왜? 미쳤어. 아, 잠깐만, 좀 장난해? 진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여친... 잠깐만 좀 들어봐요. 잠깐만. 네. 잠깐만 들어 설명을 듣고 싸워요.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자. 어, 오케이. 들어보세요. 자, 제시랑 나랑 사겨. 오! 제시랑 나랑 사귀었는데 우리 하영 씨가 내 친구야. 아, 오빠 친구. 어, 우리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하영 씨가 깻잎을 막 잘 못 떼는 거야. 힘들다. 그래서 내가 왜 힘드시는데? 왜 힘드시는데? 어, 내가 그걸 떼줬어. 어, 아. 하영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떼준 거야. 그건 아니야. 속상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난 괜찮은데? 아임? 자,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뻐요. 전세 미인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얼마나 알고 지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아니, 아니, 아, 그럼 괜찮지. 자, 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괜찮다 팀과 안 괜찮다 팀으로 나눌 거예요. 괜찮아?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로 가야지. 고마워, 괜찮아? 안 괜찮다. 완전 안 괜찮다. X, X. 안 괜찮다고 할게요. 왜냐면 그 여자가 그 정도까지 이거면. 이거 진짜 안 괜찮다. 괜찮다 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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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풀에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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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가 봐봐. 졸라 섹시해. 어. 네. 크롭탑 입고 크롭탑 입고 깻잎 잘 안 먹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엄청 크롭탑, 많이 입어요. 깻잎 많이 먹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입고 있는데 오빠, 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쁜 사람이랑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나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뻤으면 만났지. 왜 지금까지 친구로만 지냈나. 아하. 아니지. 왜냐면 옆에서 뭐 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옆에.
원래 뒤에서 근데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정도라면 정말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닮았네. 남자를 많이 만나는 이거는 약간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솔직히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끼끼거리고 있는데 걔를 보고 아, 나 이런 사람이 더 안 이러고 있어. 얘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말 들어봐요. 정점 정점도 죽는 일이에요. 깻잎 못 집는 게 생사를 오가는 일이에요? 네, 이 시간 잡으면 되지. 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야. 할 수 있으면 했겠지. 아, 손은 더손 찢어먹는데 솔직히 손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솔직히 깨작깨작 먹으려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찢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약간 코로나 시국이라서 위험하니까 손으로는. 아니, 그 아니, 왜 남자친구를 못 믿습니까? 그래, 믿어줘야 돼. 일단 친구를 믿어요. 근데 네. 그 여자는 못 믿어요. 아니야, 여기서 남자친구는 아니, 못 믿어. 솔직히 여자가 이걸 못한다고 혼자서? 깻잎은 안 떨어져요, 원래. 맞아. 고기 먹으면 되지. 짜짜짜짜. 어? 밥 더 먹지. 아니, 남자가 해도 돼, 해줘도 오케이. 되는데 네. 이상해, 그냥. 어, 그러면은 제시 선배님 깻잎 먹을 때 다른 남사친이 떼준 적 없어요? 그걸 왜 떼줘요? 아니, 근데 그 애가 떼는데. 그런 적은 있잖아요, 딱 전대. 떼려고 했는데 안 떼서 한. 그치? 여자분이. 아니, 이거 여자분한테 죄송해요. 그런 적 있어. 이렇게 탄적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커플이 있진 않지. 그래, 커플이잖아. 아니, 여섯 번 인상 턴적 있어. 그치요. 있는데 그게 그냥 알고 싶은 거지. 털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여사친이면 눈치 볼 것 같아. 그치. 아니, 일단 어. 말 잘하네. 결론이. 그치. 그래서 눈치 보여서 뗄 것 같은데 그 여사친이 이상한 거야. 아니, 이렇게 떼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냥 떼는 것까지는 괜찮아. 눌러주는 아니, 거는 괜찮아. 편하게 내 아밀라제 침이 있는데? 아니,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공기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는데 남의 젓가락, 새 젓가락으로 떼줬을 수도 있지. 그 시간에 떼 먹겠다. 아유, 그걸 못하니까 아직도 낑낑대고 있는 거 아니야? 못하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 말 아니야. 자, 결론이 뭐야? 결론은 자, 이 토론은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 의견이 하나로 모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잡으면 아, 아니, 머리 잡을게요. 저는. 유골 머리 잡아요. 이겼나요? 솔직히 이쯤에서 좀 들어보니까 좀 흔들린다. 아. 안 흔들려요. 더 들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흔들려요. 이쪽 쪽 흔들려요. 그러니까 열받지. 잘못됐지, 이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이 잘못됐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지금? 그냥 깻잎을 안 먹자. 그러니까 보미 씨는 괜찮아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솔직히 열받죠. 아, 열은 맞죠. 난 괜찮은데. 남자친구를 못 믿습니까? 여섯 번이. 괜찮아요, 보미 씨. 괜찮아요, 보미 씨. 아니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디베이트. 오케이, 피니쉬, 피니쉬.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죠.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죠. 오케이. 자, 엉덩이. 과연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두 개지. 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인 사람. 나. 아니, 엉덩이가 하나지. 어, 하나, 그럼 언니. 엉덩이 하나. 하나를. 야, 나도 하나. 우리가 두 개냐? 엉덩이가 하나 있다 그러지, 사람이 그럼 두 개 있다 그러냐? 하영 씨만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1대 5. 토론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초록 씨 먼저. 네. 왜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그 골반뼈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다, 여기가 정답이 나왔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그래. 그 골반뼈는 하나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와, 과학적이다. 봐요? 과학적이다. 봐요? 우리가 끝났네요. 왼쪽 궁뎅이 있고 오른쪽 궁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왼쪽 궁뎅이 힘줘봐 한 번. 왼쪽 궁뎅이 힘줄 수 있죠? 그렇죠. 오른쪽 궁뎅이 힘줘봐.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끝내드릴게요. 사과가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사과 몇 개예요? 하나. 한 개. 그쵸? 근데 우리는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를 나뉠 수 있잖아요. 저 끝내드릴게요. 남주 씨가 끝낸다고. 네. 오케이. 자. 근데 너무 건들거려. 엉덩이가 영어로 힙. 오. 힙스라고 안 No, no. 오. No. 영어로 아니. 엉덩이는 S. S 있잖아. 엉덩이. S is 아니잖아요. But. 그치. S is는 look at those S is 하면 여자 두 명이 거는 거야. 정답 나왔네. 애초에 복수가 붙어서 나온 거 아닐까요? 영어를 쓰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아니지. 네가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한들. 하영 씨 의견은 최초에. 최초에. 영어를 만든 사람이. 제가 끝내드릴게요. 끝내버려주세요. 오케이, 끝내주세요. 엉덩이에서 은하가
은하가 하나로 나오지. 맞습니다. 엉덩이 딱 뗄 때 두 군데를 닦습니까? 아니 근데 다 얘기할 때 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 하영씨는 엉덩이 두 군데 닦습니까? 지금 우리가 엉덩이에서 얘기하지 한 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영씨가 뭐 대단하게 두 개로 나오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잖아. 결론은 이 엉덩이 자체가 하나냐 두 개냐야.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누나들 되게 무섭다. 그래서 동생 두고서는 뭐 와 말로 그냥 때리네. 엉덩이는 한 개입니다. 네, 엉덩이 대체 하나였습니다. 알겠어요, 하나예요. 자, 에이핑크의 단합력이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에이핑크 하면 매력 부자. 개인 멤버별로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은지 씨가 우리 미우새 녹화가 맞아요. 예정이 돼 있었어 가지고 은지 씨 인터뷰를 네.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은지 씨가 부산 출신이에요. 맞아요. 아, 네. 부산. 맞아요. 부산 출신입니다. 경상도 매니아예요. 어, 진짜요? 네. I love it. 아. I like 얘기할 때 그 억양이 너무 좋아. 아. 아, 그럼 처음부터 사투리 써 드렸죠, 그러면. 아. 그럼 처음부터 사투리 써 드렸죠, 그러면. 아. 처음부터 좀 쓰지. 알았습니다. 어울려요. 뭘 보노?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 더 첨가했어요. 뭘 꼬라보노? 뭘 꼬라보노? 나 이거 오마이갓 나 미친년 같아. 이거 피처리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요즘 화제의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은 아. 은지 씨의 그 귀에 착착 붙는 요 연기로. 아 그. 네 이게 그때 이제 대사가 친구랑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친구랑 싸우는 제가 친구 편을 들었는데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내려가는데 어,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이런 대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뭘 씨라나. 뭘 씨라나. 야 이 싸. 근데 이게 사투리가 아니었어요. 맞아. 이건 표준어였어요. 네 이건 내가, 표준어였는데 맞아. 이게 사투리로 바뀌면은 뭐 이 씨발아. 근데 한국 욕이 진짜 그 맛이 맞아요. 달라. 뭔가 쫀득쫀득. 한국 말이 조금 더 뭐가 와. 평소에도 좀. 저는 평소에도 막 욕을... 표현할 때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운전하거나. 뭐. 운전할 때 많이 쓰죠. 그럼요. 나 진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진짜 싫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같이. 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근데 그럴 때는 사투리가 나와요, 표준어가 나와요? 사투리가 자주 많이 나와요. 네. 아, 은지 씨 이제 가셔야 돼요. 은지 이제 미우새끼. 아니, 잠깐만. 미우새끼. 우리 그때 좀 한마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팬분, 구독자분들한테. 네. 오늘 제가 또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우새끼가 내야!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로.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나머지 멤버들도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근데 혹시 뭐 또 저희가 토론도 오래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면 전화는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빠지니까 이상하다. 허전하다. 자, 멤버 한 분씩 저희가 매력을 톡톡 찝으면서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오케이. 네. 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초롱 씨. 네. 초롱은 이름에 딱 맞게 초롱초롱한 인터뷰로 줘야겠네요. 네. 모든 대답을 본인이 생각하는 초롱초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초롱초롱은 뭔가요? 아, 그거군요. 오케이. 초롱 씨가 에이핑크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네. 초롱 씨가 생각하는 리더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은 무엇입니까? 초롱초롱하게 대답해 주세요. 리더의 철학 어려워. 리더의 철학이란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잘. 네, 여섯 명의 의견이 전부 다 달라요. 그렇지. 다를 수밖에 없지. 언니, 초롱해야 돼요, 초롱.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멤버가 만족할 수 있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리더나 못해, 못해. 인정. 역시 리더 언니. 자, 보미 씨로 넘어가겠어요, 네? 보미 씨. 걸그룹 중에서 예능을 제일 잘하는 우와. 보미 씨. 와, 네. 아닌데. 예능하면 이행시죠. 그리고 쇼터뷰에서는 장르별 이행시, 장르별 N행시. 너무 어렵다. 이행시인 거죠? 이행시로 정했어요. 아, 이행시? 오케이. 이게 좀 어렵다. 스릴러. 스릴러요? 제시. 이거 발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느와르 느낌. 스릴러요?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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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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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잘하네. 자, 다음은 에로로 가겠습니다. 에로. 네. 에로로 하영 갈게요. 어, 머리를. 머리를. 하!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귀여운 잠깐만, 거죠. 잠깐만, 이거 누가 해? 어느 나라 에로입니까? 이거 일본이야. 오케이, 오케이. 남주 씨 한번 가볼래요? 아, 저요? 네. 아, 가요, 가요. 하! 취지 제일 맞네요. 영! 영끌! 영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초롱 씨 혹시 심심해요? 아니, 심심해 보여요. 아, 근데 초롱 언니 시켜야 돼. 아니, 심심해 보여요. 이런 거 은근히 잘해. 다른 거 해. 다른 시제로 드릴게요. 보미로 가겠습니다. 와! 에로 보미로. 오케이. 보여줘. 오! 보여줘. 오! 어머머머, 뭘 봐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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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다. 미치다. 근데 굉장히 잘하시네, 다들. 잘하네. 오, 순발력이 있으시네. 오케이, 남주 씨 개인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는 에이핑크가 어떤 컨셉을 하든 찰떡같이 소화를 한다고 해서 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일단 좋아, 일단, 일단 좋아. 일단 좋아. 팬들이 꼽은 어떤 섹시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하는 멤버로 또 남주 씨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를 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남주의 이중생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은 청순 버전, 한 번은 섹시 버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판다에게 하고 싶은 말, 청순 버전. 아, 늘, 늘 미안해. 했어요. 어, 그쵸. 네. 판다에게 하고 싶은 말, 섹시 버전. 늘, 늘 귀엽다. 내게 제일. 남주는 남주 씨는 섹시가 거의 이거를 좋아하시네요. 아, 저 약간 쩍벌려요. 아, 자, 11주년 소감 청순 버전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청순한 남주 씨. 난 아직 신인 같은데. 아니. 11주년 소감 섹시 남주. 또 일어나. 그냥 일어나. 쫙 걸려. 언니 안 가서 쩍벌해. 나는 아직도 신인인데. 오, 방금 자막으로 푼수 버전으로. 자, 마지막 우리 막내 온탑 하영 씨의 개인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내지만 언니들한테 할 말은 다 한다는 오하영 씨. 컴백 준비하면서 혹시 마음에 담아둔 게 있다면? 아, 궁금하다. 진짜 있으면 다 얘기해라. 마음에 담아둔 게 있다면? 너무 많지? 그럼 한 명씩 할게요. 야야야. 이거 봐, 이 막내 말했지, 이 막내. 이 막내. 아니, 일단 남주 언니는 꼭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면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건달 같이. 약간 건달. 어? 야, 재밌는 거 없냐? 뭐 먹을 거 없냐? 야, 좀 웃긴 거 있냐? 이러는데 저는 개그 음원이 아니잖아요. 웃기는 게 직업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미안해. 그런 게 많이 쌓였구나. 그랬구나 라고 해야 돼. 아,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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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습니다. 네. 초롱 언니는 롱 언니 유비가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 있었어요. 아, 길지. 근데 둘째 날에도 안 나오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너무 부럽다. 왜? 롱 언니가 제대로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너 뮤직비디오 안 찍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무서워, 무서워. 아니, 하영이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와, 이게 개쌉이다. 오케이, 오케이. 수약이다. 유비 이게 즐겁게 찍자는 의미로. 아. 네, 하영아, 재밌게 찍어야지. 해야 이제 시작인데. 네. 뭐, 진짜. 인정해요? 근데 제일 먼저 갔어요,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끝나고 제일 먼저 갔어요. 나는 좀 스케줄이 좀 편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혼날 만했다. 그렇죠, 그렇죠. 보미 씨한테도 혹시 뭐 평소에 쌓였던 이야기. 평소에 근데 너무 잘 얘기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때문에. 하는데. 아, 이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동작 안무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는데 제 이 다리가 자꾸 굽혀지더라고요. 하영아, 그걸 왜 못 펴? 이렇게 포모니가 얘기를 하는데 다리가 길면 잘 안 펴져요. 이거는 좀 보미 씨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 얘기예요. 살짝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랬구나. 앞으로 좀 이해하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멍석을 깔아줬지만 지금은 이미 뭐 서로 그런 게 경계가 없어요. 아, 그쵸, 그쵸, 예. 네. 자, 하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걸스 온 탑. 네. 자, 지르고. 자, 우리 2022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주자에게. 오 마이 갓! 혹시 시원하게. 자. 아, 후보님들에게요? 네네네. 와, 제가 감히 잘 얘기해야 된다. 제가 감히 뭐 우리가 지금 다 손절하려고 지금. 우리가 뭐 쓴소리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야, 네. 우리 방송은 하자. 후보님들에게 그럼 대선 후보님들. 후보님들은. 네. 알아서 뽑을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 알아서 뽑을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 야, 깔끔하다. 아, 좋았어요. 네. 저는 그럼 대선 후보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군데도 자르지 않고. 아이고. 자, 에이핑크가 참 명곡도 많고 11년 넘게, 12년 가까이 네. 이렇게 사이좋게 활동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 한마디 하라고 하세요. 사이가 안 좋은 팀들이 많잖아요. 아니, 많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멤버들끼리도 잘 맞아야 가능한 일인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멤버들끼리 서로 릴레이로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가족 오락관에서 보던 거죠. 폭탄을 건네주면서 네. 그 건네주는 멤버에게 덕담이나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내려가니까 최대한 빨리 말하는 게 좋아. 제한 시간이 되면 이게 리얼로 터지죠?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네. 자, 순서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뭐 랜덤으로 돌아가도 괜찮고요. 시작! 할게요. 이야, 일단 아까 언니 제가 얘기했던 게 진짜 진심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야, 빨리 얘기해! 진짜 너 독감 안 듣고 싶어, 나한테! 못됐다, 못됐다. 아프지 말고 하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진짜로 이번 앨범이 너무 잘 어울려서 기대 중입니다. 하영아, 나는 이미 일단 기분이 나빴어. 롱언니, 롱언니, 롱언니. 일단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나빴어. 그 제스맨이 너무 나와 봐봐 나를 보고 팬이고요. 롱언니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아뭐 나는 일단 오늘 이렇게 너무 나와서 언니! 이제 행복하게 너무 활동을 한 것 같고 2022년이 나는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 우리의 막내였어. 너무 고마워. 사랑한다. 늘 고맙고 앞으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일로 와. 저리 가. 진짜 터졌어. 우와 대박. 무서워. 왜 너가 나 부답한 거야. 와 나다. 아 진짜. 자, 이 게임이기 때문에 벌칙은 또 벌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벌칙은요. 팬들은 좋아하지만 멤버들은 싫어하는 벌칙. 걸린 사람이 팬들에게 애교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원샷 카메라 봐주시고요. 야. 큐! 언니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언니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번 에이핑크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 그럼 앨범이 이제 언제 나요? 저희가 2년 만에 컴백을 해요. 네. 2월 중순쯤에 아마 컴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이번에 약간 노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미스터 츄 같은 느낌? 너? 약간 카리스마. 이번 전 곡이 덤더럼이라는 곡이었는데 거기에 연장선? 노래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 파트만 이렇게 좀. 네, 스포로 이렇게 뭐, 아니면 허밍. 거기 그런 안무를 보여드릴게요. 오, 좋죠, 좋죠. 그럼 음으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아주 궁금증을 유발한. 몸매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밑에서 봤거든요. 안무 안 보시고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오케이, 에이핑크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실 에이핑크가 되게 핑크할 줄 알았어요. Oh, wow. Like real pink, like so girly and like 말도 못하고 막 어려울 것 같았는데 진짜 오히려 완전 맞네요.
너무 그냥 내 친구들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에이핑크 앞으로 활동 파이팅! 와우! 아무튼 여러분 에이핑크였습니다. Let's go, bye bye! 영준 오빠 나와주세요. You're a 개그맨. 영어도 잘하고. Hey, hey, I'm American. 영어 발음이 안 좋네. 죄송합니다. 야, 나도 안 해. 너란 사람 뭐야. 예. 뮤직 스타트. 제시 조사부. 제시 조사부.